trunk, I open up, I sold my soul a good price out of sight. My whole got talent.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이채원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 시간이 꽤 흐른 지금 학교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지, 대학에 합격하기까지의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인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우선 올해로 79회를 맞는 저희 한양대학교 입학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입학식은 대학생이 된 걸 실감할 수 있는 첫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동문들의 환영을 받는 입학식은 꼭 참석하세요. 뭉클하고 뿌듯한 그 느낌, 그날이 아니면 느끼기 힘들답니다. 대학하면 바로 캠퍼스죠. 저희 학교 구석구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애지문을 들어서면서 한양 둘레길을 따라가 보실까요? 한양 8경이라고 소개되는 한양대 캠퍼스는 마스코트 사자상을 둘러싼 신구본관의 웅장함을 시작으로 한양 둘레길을 따라 8개의 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5개의 단과 대학들이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남산과 한강의 풍경까지 조망할 수 있는 야경이 아름다운 그러한 캠퍼스입니다. 다음은 바로 저희가 공부하는 공대와 경금대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제금융학부 건물인데요. 한양 둘레길 7코스에 들어가는 곳으로 건물과 어우러진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저희 학부만의 단독 건물을 사용해서 매우 편하답니다. 여기가 바로 공대생들이 대부분의 수업을 듣는 제1공학관과 제2공학관입니다. 제2공학관에는 다양한 공구와 3D 프린터, 그리고 컴퓨터가 배치된 특별한 공간인 휴원 Fab Lab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희 학생들도 3D 프린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각종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설계 과목을 듣는 학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봤으니 학식을 먹으러 가시죠. 학교 내 모든 학식 메뉴는 어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5군데 20여 가지의 메뉴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대학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시험이죠. 중간고사가 끝나서 중앙도서관이 조금은 조용합니다. 중앙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아이카페, 노현백 라운지 등에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 분위기, 힘들어도 공부할 맛이 납니다. 물론 밀려드는 과제를 하느라 밤샘은 기본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중간고사를 끝낸 저희에게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각 대학에서 축제 기간에 주류 판매가 금지되었어요. 약간 아쉬운 감도 있지만, 저희 한양대는 이번에 9개 팀의 초청 가수들이 바로 이곳 노천극장에서 공연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 축제를 즐기며 대학 낭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 학교 생활의 단편적인 일부분에 속합니다. 영상으로 담을 수 없었던 저희의 솔직한 심정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지금 6월 평가원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보낼지 짐작됩니다. 저희도 겪었고 아직도 그 고통이 선하기도 합니다. 이 밤 캠퍼스에 앉아 뒤돌아보면 그때 조금 더 참아내길 잘했다. 힘들다며 투정하더라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이루어냈다. 불안하고 눈물 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서 자랑스럽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은 캠퍼스를 누비며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충분히 보상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아파도, 이리저리 흔들려도 내가 거니게 될 캠퍼스를 상상하며 꾸준히 걸어나가시길 항상 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